안녕하세요. 고무인간 신난다예요. 오늘은 플레시오사우루스를 만들어 보았어요. 수장용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룡 메카드에 나오는 모습으로 간단하게 캐릭터화해서 제작을 해봐요. 머리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파란 색깔 클레이를 뭉쳐놓고 입부분을 조금 얇게 만들어주세요. 도구로 머리 가운데 부분을 눌러 굴곡을 만들어 놓고요. 눈이 되는 자리는 끝이 둥근 도구로 눌러 놓아요. 도구로 입을 찍어 나눠 놓고요. 눈을 만들어 붙여요. 이빨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흰색 클레이를 가늘게 밀어놓고요. 도구로 찍어 표시해놓은 입 안쪽으로 붙여주세요. 도구로 흰색 클레이를 찍어가면서 이빨 표시를 해주고요. 계속해서 몸을 만들어 볼게요. 플레시오사우루스는 긴 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목 부분하고 꼬리 부분도 몸에 연결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지느러미를 만들어 붙여요. 지난번에는 클레이를 묻혀 피부 표현을 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빨대로 찍어서 한번 해볼게요. 각진 모양이 나오게 빨대를 살짝 접어주고요. 몸에 찍어주세요. 머리와 몸을 연결해주고요. 연두색 파스텔을 등 쪽에 살짝 칠해보았어요. 이렇게 공룡 메카드의 플레시오를 완성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만들어보세요. 그럼 신난다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